남자 중에 나는 키가 170 언저리다. 그래서 여자 만날 때 키높이 깔창이나 키높이 신발을 신어본 적 있다 손. 벌써 웃겨, 벌써 웃겨. 당당히 좋아. 그래, 손 들어. 잠깐만, 한 명밖에 없다고? 둘 한 네 명 있다. 네 명 있어? 근데 또 있어? 또 있어.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랑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신발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다. 이런 적 있다 손. 디테일하다. 야, 디테일하다. 디테일하다. 한 명? 두 명? 오케이, 고마워. 니네 두 명 다 웃겨볼게. 와, 나 방금 인터넷 수능 강사인 줄 알았잖아. 나는 뭐 오늘 왜 이렇게 잘해? 이 집이에요? 아, 여기가 진짜 맛집이래요. 들어가시죠. 네. 신발 벗고 들어가면 되네. 네, 어서 오세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앉을게요. 저기. 여기가 편해요. 여기 정리가 안 돼서 정리. 여기가 편해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예약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약이 있대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아니 이쪽 아니야. 저기 말고 이쪽. 웃었어. 이번에는 내가 한번 웃겨줄게.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한데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나는 여름만 되면 조금 땀이 많이 나는 편이다. 땀이 많이 나는 편이야. 손 한번 들어봐. 굉장히 많아. 아니 괜찮아. 편하게 한번 들어봐. 웃었어. 야, 웃었다. 꺾었지 우리가. 우리 호흡 빨라졌다. 편하게 들어, 편하게. 야, 새 코트라서 좀 약간 신경 썼어 이번에. 빨리 아, 분위기 괜찮은데 이번에는 내가 여자 관객들만 한번 웃겨볼게요. 오케이. 여자 관객들만. 자, 나는 약간 타이트한 옷을 입고 소개팅을 해본 적이 있다. 뭐 혹은 이성을 만나본 적이 있다. 그래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꽤 많이 드셨네요. 오케이. 지금 한 10분 정도 드셨는데 제가 5명만 웃겨볼게요. 와, 절반. 절반만 웃겨볼게요. 아, 씨, 더워 죽겠는데 소개팅 나면. 뭐야, 뭔데? 아, 여긴가? 저 혹시 은지 씨?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 진짜 예. 저도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저 잠깐 화장실만 금방 갔다 와도 될까요? 아, 네, 다녀오세요. 예. 와, 미쳤다. 와,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와. 죄송합니다. 아, 예. 네. 대기 어디라고 하셨죠? 아, 제가 지금 홍대 입구역 근처 살아요. 아, 진짜요? 네네.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필라테스 강사였는데, 뭐, 요가도 자극장을 땄다가, 그리고 지금은 모던 발레 쪽을 좀 하고 싶어요. 웃었어. 나는 저기 소프라노랑 오늘 만나는 줄 알았어. 환경만이 너무 땡겨. 아니, 나를 복싱호흡으로 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난 신문선인 줄 알았어. 아, 꼬리에요. 야, 오랜만이다. 자, 좋았어. 여기서 그러면 이번에 또 내가 한번 웃겨줄게.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나는 남매다. 오빠나 여동생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오빠나 여동생이 이렇게 많다고? 야,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이 중에서 나는 여동생이랑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아, 한 5명 정도 있는 것 같아. 이 중에서 2명 한번 웃겨줄게. 오케이. 자, 아우, 팀이나 좀 봐야겠다. 와, 얼굴 살바라다, 살바래 진짜. 와. 형, 네 얼굴. 내 얼굴에 머리 기면 네 얼굴. 아, 나 구두 신으면 나보다 키 작은 너. 내가 구두 신으면 그냥 너. 아, 뒤질래. 뒤질래. 나가. 나가라니까. 나가라고. 왜 저래, 진짜 짜증나게. 야, 그러지 마. 야, 등에다 좀 긁어봐. 아, 왜 또. 아, 가려워, 등 긁어. 아, 여기? 좀 더 밑에. 여기. 아씨, 더럽게 먹고. 너 가만히 있어. 손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알았어. 가만히 있어. 여기. 아씨, 미쳤냐 진짜. 미쳤냐 진짜. 와, 얼굴이 썩은 게 아니라 장이 썩었어. 장이 썩었대. 큰일 나봐, 진짜 짜증나게. 야, 너 여기 뭐 묻었다? 아, 이럴. 아니, 장난하지 마. 왜 변발라. 엄마야. 야, 은지야, 너 진짜 집에서. 엄마야. 누가 오빠한테 그런 말 했어? 야, 나한테 진짜니 진짜! 아니, 그랑 지 아빠 닮았어. 다시. 아, 진짜. 아, 왜 묻었다고 진짜로. 진짜야? 봐봐. 아까 패키지 온 거 거기 말고 옆에. 여기? 아, 답답해 여기? 진짜. 아씨. 아, 어디? 잠깐만. 뭐야? 아, 야, 피 나잖아. 진짜로? 손톱이 제대로 긁혔어. 피 나지, 봐봐. 아, 진짜로 봐봐. 웃었어.
야 이게 뭐야? 자 오케이 이번에는 내가 커플들 한번 웃겨줄게. 커플들. 자 우리는 커플인데 혹시 뭐 사람이 많은 뭐 신촌역 뭐 2번 출구 3번 출구나 홍대역 그 KF 땡 그쪽이나 뭐 강남역 이런 데서 싸워본 적이 있다. 싸우는 커플 본 적은 있다. 오, 오 다들 오케이 든 사람들 다 웃겨줄게. 오.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아싸 오빠 미안해. 아 진짜 만지지 마. 그냥 가. 이제 오빠 얘기 잠깐만 들어봐야겠지. 아 진짜 손 닿는 것도 너무 싫고 그냥 가라고 내 눈앞에 사라지라고. 아싸 갈게. 진짜 간다고. 아, 오빠가 진짜 미안해. 안 가.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아싸 미안해 한번 봐줘. 아 제발 그냥 내 눈앞에서 가라고 가. 지금 가면 헤어지는 거야. 어, 어떡하라고. 웃었어요. 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자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한번 웃겨줄게. 나는 강아지를 키운다.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조금 낯을 좀 가린다. 낯을 가린다. 낯을 좀 가리는 편이다. 다섯 명 한번 웃겨줄게. 다섯 명. 차차차. 아이고 뽀삐. 아, 뽀삐 라라라라라라. 종이 바뀌었네. 아이제. 아이. 아니 이거 공기 청정기 이거 필터 가는 분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와? 오! 뽀삐. 아니. 괜찮습니다. 예, 문 열려 있어요. 들어오세요. 아, 예. 자. 예, 그거 갈아 주시면 돼. 아, 그냥 착해요. 예. 아, 안 물어요? 예, 예. 아유. 괜찮아, 괜찮아, 저 공기청정기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가가고 싶은 거야. 이 사람아, 웃었어. 웃었어. 좋아, 아쉬우니까 내가 하나 더 해볼게요. 오케이. 이번에는 사람들 말고 전국에 있는 강아지들의 속마음을 대변해서 우리 TV 보고 있는 강아지들 15마리만 웃겨볼게요. 15마리야. 자기야. 아 그래. 아니 고기는 이렇게 밖에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좋다. 아우, 그러니까. 뽀삐. 네, 뽀삐였어. 아이 오빠 하나 줘 그냥. 아 안 돼. 사람 사람 먹는 음식 먹으면 안 돼. 에이, 그래도. 뽀삐. 아 기다. 아 오빠 그냥 하나 줘. 아, 왜 스트레스 받아. 아 알았어 알았어. 뽀삐. 자 뼈 줄게 뼈. 자 뼈 드세요. 맛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응. 좋아 뼈 아싸 저 니 거 먹으면 되잖아 저거 봐 뼈야 뼈뼈 아, 하나 더 줄게 뼈뼈 먹어라 뼈뼈뼈 아, 니 거 먹어 아야 자 뼈뼈뼈 가 아이고 나도 살 줘 살 웃었어 웃었어 자 남자 중에 나는 풀파티 이런 데를 가봤는데 거기서 되게 이쁘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 오. 근데 나는 키가 솔직히 170이 조금 안 된다. 야 디테일하다. 이따 나갈 때 키 다 재본다 내가. 170이 넘는다고? 있겠지. 아니, TV 보는 사람 중엔 있겠지. 오케이 TV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10명 웃겨볼게. 전 국민 중에 10명. 이쁜데 이쁜데? 이쁜데? 야 가서 말 걸어봐. 나보다 키 큰 거 같은데? 아 못돼 물속이라서 티 안 나. 아 그래? 가다 가다. 커버냐? 안녕하세요. 심심한데 뭐 같이 노실래요? 아 그러면 뭐 나가서 맥주 한잔 하실래요? 아 여기 수영장에서 마셔요 여기 안에서. 아 더워가지고 나오세요. 아 여기 좋은데. 으쌰 나오세요. 으쌰. 어머 왜 이래? 와 노래 좋다. 왜? 아니 춤을 왜 이렇게 추시는 거야? 웃었어. 정수야. 아유. 아 누가 그렇게 놀아? 자신감 있게 놀아야지. 키가 뭐가 중요해 그냥 놀면. 아 같이 놀아요. 아 같이 놀아요 정수야. 웃었어요. 그러면은 제 친구 같이 왔거든요. 아 불러. 잠시만요. 좋아 좋아 좋아. 예리다. 당우라 그래 당우라 그래. 뭐야 뭐야?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웃었어. 왜 그래?
자, 이번에 내가 한번 웃겨볼게. 오늘 또 여기 사람들 많이 온 것 같은데 여기 온 남자분들 중에 난 요즘 아재 소리를 좀 듣는 편이다. 어, 그래, 오, 그래. 괜찮아. 아니, 누가 봐도 옷이 아재가 많은데. 요 중에 한 3명 정도 웃겨볼게. 오케이. 어, 소소하네. 어. 야, 날씨 더운데 뭐 시원한 거 한잔 마시러 가자. 가자. 여기 가자. 여기 사람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아, 어서 오세요. 공차입니다.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뭐 시원한 거 뭐. 저 사람 먹는 거 저런 거. 미숫가루 저런 거 주세요. 네. 아, 저희 블랙 미클티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그걸로 세 잔 드릴까요? 네. 같은 거 마시고. 네. 토핑은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토핑? 난 뭐 아무거나. 치즈 뭐 이런 거. 치즈. 난 늘 먹는 거. 상관없어. 아, 저희 치즈 토핑은 없고 타피오카 펄이랑 뭐 화이트 펄이랑 코코넛 알로에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난 아무거나. 나도 상관없어. 다 좋아. 그럼 건강에 좋은 알로에로. 네. 근데 얼음량 어떻게 드릴까요? 뭐 난 아무거나. 뭐. 이만큼? 이만큼 없었어. 어떻게 해? 나 진짜 몰라. 없어. 자, 아재들 다 공감하고 있어 지금. 없어. 오케이, 이번에는 제가 여자 관객분들만 한번 웃겨볼게요. 오케이, 자, 나는 겨드랑이에 땀이 좀 있어서 여름철에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꽤 있네요. 오케이, 여기서 지금 한 10명 넘게 드셨는데 제가 4명만 웃겨볼게요. 4명만. 아, 진짜요? 잠깐만, 뭐야? 뭐야? 나 남자들은 하나도 몰라. 아니, 뭐야? 일명을 챙겼네. 뭐야? 뭐 한 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슬로우 모션으로 4배속 해드릴게. 4배속. 4배속 되게 했어. 아, 진짜요? 자, 이번엔 내가 한번 들어줄게. 오케이. 자, 나는 커플인데 이 여자친구랑 운전을 하던 도중에 싸운 적이 있다. 차에서 싸운 적이 있다. 오케이, 새 커플 웃겨줄게. 자, 오빠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말하지 말라고. 나 내릴 거야. 세워. 아, 자기야, 오빠 얘기 좀 들어봐. 세워. 아, 강병무로 해서 어떻게 세워. 상관없어. 세우라고. 세우라고. 오빠가 미안하다고 얘기했잖아. 됐다고. 세우라고. 말하기 싫다고. 안전 벨트라도 풀렸으니까 강아지 한번 웃겨줄게. 오케이. 여기 온 사람들 중에 나는 강아지를 키운다. 손 한번 들어봐. 우리 집 강아지는 좀 귀여운 캐릭터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본 적이 있다. 아, 할로윈. 오케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뭐 인형 옷 같은 거. 오케이, 이 중에서 그러면 다섯 사람 한번 웃겨볼게. 다섯 사람. 자, 뽀삐알로 나와 산책하자. 아, 귀여워. 뽀삐야, 아빠랑 사진 찍자. 자, 이쪽 보세요. 뽀삐, 이쪽 보세요. 하나, 둘, 보비! 자, 보비! 보비! 보비 안 돼! 보비! 여기! 보비! 자, 보비야, 자, 여기 보자. 자, 간식! 보비! 자, 하나, 둘, 보비! 무섭어. 더 좋아, 내가.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 이번에는 사람들 말고. 벗었는데 또 강아지 옷이 있어. 전국에 있는 강아지 12마리만 웃겨볼게요. 12마리. 쉽지 않네. 12마리면 뭐. 자, 뽀삐야 산책 가자. 아이, 좋아요. 어? 일로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은주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이쪽 동네 사시나 봐. 네, 맞아요. 아, 기다려. 아, 산책 나오셨나봐요. 네. 아이고, 남편분은 그 가면서 남편 거기 있더니 기다려. 아, 출장 가가지고. 아, 그래서 여기서 안 보이시는구나. 다음에 같이 이렇게 다시 한 잔 먹자. 기다려. 아, 똥 좀 싸자. 똥 좀. 아, 너 쪽팔릴까봐 숨어서 싼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웃었어.